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느냐? 이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되기도 어렵지만 관두기는 더욱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대 총선을 앞두고 30명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다는 국회의원을 그만하겠다는 그들이 털어놓는 이런저런 이유와 또 그들이 고백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조준목,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불출마를 떠나기로 비거리 사망자 물러날 때가 됐다. 불가리가 17대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들이 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기록될 현역 중진들이 불출마 바람. 그들에겐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지역구를 후배에게 인계했어요. 근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결정. 그거는 나는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이미 했어요. 그러나 요즘 그 그만두는 사람들하고 동일선상이나 놓고 분류를 하지 마세요. 예, 다선 의원이신데 그 결정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었으니까. 자진 퇴장을 결심한 현역 의원이 읽었다는 시대의 흐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분도 삭히시고 좀 늘은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자 하는 것은 다음 말씀드리면서 제 귀걸이 삼아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는 삼선 의원의 귀걸이사.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선택이 아름다운 용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게 뭔 것 같다.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후배를 위해서도 제일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가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지긋지긋한 걸 그런 국민들이 더 느낀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무엇보다 정가 안팎에 충격을 던진 이는 오세훈 의원입니다. 재선이 유력시 되어온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은 참회록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먼저 현실 정치에 정통하지 못하면서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든 무모함이 부끄럽고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무기했던 무력함이 부끄럽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공천혁명을 통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천명해 왔습니다. 40대 초반 초선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거취를 정하지 못한 중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중진분들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아니 그 심경이 어떠신가요? 한 말씀 좀 여쭤보려고. 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좀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인간적 욕망. 또 권력에 대한 욕구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 물러날 때가 됐다. 물러나야지 하는 역사적 사명감, 역사적 당위 이런 것들이 상호 교차되면서 수없이 많은 나를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선의 정창화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965년 봉화당 직원 공채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던 정 의원. 봉화당, 민정당, 민자당, 그리고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는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큰 고비 없이 경북에서만 5번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헌정사가 56년인데요. 56년의 헌정사 중에 39년의 세월 동안을 저는 이 여의도 국회, 또 국회 주변의 정당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한국 헌정사의 40년의 세월 동안 용케도 살아왔고 용케도 견뎌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래? 정지하지 못해! 연의 의원들과 다름없이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국회의 주역이기도 했던 정창화 의원. 국회법 중 개정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해부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넌 뭐야? 불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이런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습니다. 단독 국회에서 상정을 허장 있잖아. 합의하자 그랬잖아. 운철차에 대해서. 절차는 그다음 문제야. 5일이 지났으면 상정에서 심의하도록 했잖아. 하늘을 그랬잖아. 이래. 뭐? 옳지 않다고 생각됐죠.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고 훗날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국가 운영이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당일을 또 불가피성을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죠. 어린애들이 쳐다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러면 우리도 당연히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가장 싫은 거죠. 안 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도부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안 열린다 하니 그것도 해야 할 거고 그러니 그게 심적으로 굉장히 고달프죠. 이때 말라고 국회의원 했던 거죠.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 장외투쟁, 국회의사당 점거. 한국 정치의 되풀이 되는 악습들 가운데 불출마 선언 국회의원들이 가장 부끄러운 순간으로 꼽은 것은 날치기 국회였습니다. 특별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밤중에 모여가지고 밤중에 날치기 통과시킨 거 할 때는 정말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국회의원 6년 만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문화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 제목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거 한 건 없지만 딱 한 거는 있다. 뭐냐 꺼미래 줬다. 쉽습니까? 누구나 정치인 쉽잖아요. 분명히 한 가지 한 건 꺼문 대줬다. 그 다음에 술안주 대줬다. 그거는 분명히 했다. 가면 갈수록 씹히고 피고 뭐 도둑놈 되고 뭐 되고 아, 이래가 무슨 정치 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물갈이 바람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나가려면 우리 당 대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입니다. 한 언론에 보도된 초선 의원이 60세 이상 용태로는 당내 신구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선 중진 용태로는 560 인사 용태론으로 이어졌습니다. 560공화국의 탄생과 인권 신장에 역행하는 시대적 과오를 저지르는 데 핵심적으로 관계되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용태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 대표 같은 경우는 공에서 이제 교정 하셨을 텐데 교정에 대해서는 놓고 오공이 사람 누구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오공에 하여튼 네. 그 걸치기만 해서 민정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공 민정당 별로 내가 거의 논평할 가치가 없어. 중진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재창당 수준의 당개혁을 요구하며 일각의 용태론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야. 560 민정, 민정, 민주, 공화 이거 한나라당의 본체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은 공천 누구한테 받았어요? 당을! 다른 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들도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이 말아먹는다. 한나라당 안에 하나회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역술가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런 모르니까 10월달 되면은 당신 당에서 젊은 애들이 당신 허파를 뒤집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근데 허파 뒤집을 게 없는데 뭐 또 허파를 또 뒤집느냐 김대중이 이제 그만뒀는데 이러니까 저는 뭐 560을 해도. 저는 그걸 갖다가 뭐 피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당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배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상황은 다선 중진 의원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불출마 선언 명예퇴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아주 깊은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당수 더 이어지겠습니다. 중진 의원께 들으세요. 아니, 윤 의원님 얘기도 좀 있어갖고. 아니, 전 중진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윤 의원님 불출마 중진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용태는 최근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대선 직후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료 중진 의원들하고 세월의 흐름 또 세상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읽게 되고 또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를 찾은 것이죠. 내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뭘 내가 이 상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달라지는 정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의 권력은 쉽사리 포기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12년 같은 것이 제 생각엔 뭐 12년 같지 않아요. 12년간 한 것 같지 한 12달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함몰될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인데 이걸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용퇴하신다는 게. 특히 한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해본, 특히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 많잖아요. 정치인은 낙선을 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출마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공천 경쟁을 하는 거고 끝까지 입후보를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출마를 했다,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는 것은 평가하기에 조금 막 그르르르리 하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큰 결단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불출마 선언,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권자들도 같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종필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결같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문제는 더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의원들은 어제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본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몇몇 거물급 중진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용태의 상당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옥수PD. 또 이 불출마 선언 의원들의 속내를 두고서 정가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있게 될 17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출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호남 용태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 청년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포문을 열면서 호남 중진 용태론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저는 호남 지역에서 그간의 특권을 누려왔었던 현역 의원들이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면 물갈이에 용태를 해주는 그런 결심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장승민 의원이 뭐 호남 용태론 그 대답 안 해. 오늘 여기서 그걸 갖고 뉴스만 들 생각하지 마. 표적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한 말씀인데 뭐라고 했네. 호남 중진들 용태하라고 그냥 또 말씀. 나보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 장승민이 제기한 뭐 이른바 용태론. 호남 중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이 직접 호남 중진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공천 혁명에 있어서 좀 더 광주 호남에서 정치 의식이 앞서 있는 지지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그 지역 출신의 선배님들에게 촉구합니다. 세대교체도 거의 세대교체 논리도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저 당내에서 경선 과정은 당내에서 예. 대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대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에서는 이제 또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고 해야지.
당원과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호남 중진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한 호남 중진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그 임명장들 이렇게 많은데요. 네. 이게 지금 그 어떤 임명장들입니까? 저희 상무위원 임명장입니다. 상무위원이라면 어떤? 네, 상무위원이라면요.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법을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 현직 그 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임명하는 형식이네요. 형식은 그렇죠.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럼 현직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인 현역 위원이 임명한 상무위원들이 후보자 선출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되는 선거인단 구성을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사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자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의 용단도 요구했습니다.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간의 뭐 공적을 평가해서 전국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용단도 대표가 내리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표가 만약에 그런 용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지 그것을 한국 정치사에 불출마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15대 총선 공천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불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학생 때부터 김대중 총재를 존경해왔고 김 총재의 정치 노선을 지지해왔다. 돌아가신 나의 선친도 당 소속 의원들의 거취 전반을 결정한 사람은 이른바 보스였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 총재가 구조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천심사위원이라는 건 완전히 그건 뭐랄까 요식행이고 그건 어떤 그 형 무슨 뭐 통과 의례니까 모든 결정은 총재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의원들은 자신의 진퇴를 총재의 뜻에 맡기고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총재는 공천 문제를 정리하고 그 후유증까지 수습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3월 26일 날 김대중 총재를 힐튼 호텔에서 뵙었습니다. 8시 반에. 총재께서 저한테 이 나라 민주주의와 호남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번에만 무소속 출마를 접어달라.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무조건 공천 제1호라고 기자회견을 하라. 두 번 했어, 권성과 보니. 내가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그 총재 한 말씀이 그냥 공천 결정이요. 권노갑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공천의 사전 과정을 조율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저앉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끌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공천에 대한 사전 조정 역할을 다 했는데 그걸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자리 다음번 자리 보장이나 아니면 당직이나 그리고 뭐 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총재의 뜻의 승복,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겐 그만한 대가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공기업 사장 자리도 대가의 하나였습니다. 계속 들어! 낙하산 인사! 공기업은 죽어간다!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아니라도 생기는 대로 다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잖아요. 김영삼 씨도 그랬고 저도 관광공사 사장 한 게 국회의원 공천 안 주었으니까 관광공사 사장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슨 뭐 낙하산이 뭐냐 하는 게 뭐 그런 것이겠죠. 전부 그런 다 배려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배려 받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 사장을 나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은 삼김 정치가 사실상 마무리된 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각 정당은 개혁 공천을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탈락, 불출마에 따른 전국구 배려 등의 대가는 일절 없다고 못 받고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전국구 공천은 100% 신인으로 하겠습니다. 복종할 보수도 제왕적 총재도 사라진 자리.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한번 해봐. 통화해보. 어?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해. 진짜? 너 소리 안 들리는 새끼였어? 소리 안 들리는 새끼였어?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각 당의 내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보수가 사라진 한국 정치계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에도 지도부는 물갈이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총선에서도 지도부는 개혁 공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밀실 공천이야, 밀실 공천. 본인들한테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 정치권의 이 공천 작업이 밀실 공천이었다, 혹은 총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병폐가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히 청산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한나라당은 사상 최악의 공천 후유증을 겪고 말았습니다. 공천 기준에 대한 합의는 부족했지만 물갈이는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해창 총재가 자기 그 독자적인 그 당내 집권 세력을 확보하면서 좀 버거운 사람들, 또 뭐 다소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친 사람들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잘라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젊은 피 수혈 때나 아니면 2000년의 공천혁명 때나 물갈이는 있었지만 그거는 총재에 의한 물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재가 전략적 배치 차원에서 물갈이를 했다고요. 결국은 그 측근들이 많이 중용되거나 민심을 섞으면서도 민심보다는 그 총재의 의중에 따른 그런 제 물갈이들이 됐다고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당무 감사 자료에 상처를 받은 위원장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고 불난데 당무 감사 결과는 과거 당의 공천 심사 자료로 활용되었던 극비 문서입니다. 유해창 색깔 냄새를 빼야 한다고. 감사 결과가 1차 보도됐을 땐 AB 등급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만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에서 C등급과 물갈이 대상인 DE등급까지 실렸다고 합니다. 당의 이런 극비 문서가 언론에 유출됐을 때 통상 과거 지도부가 하는 행태는 이 문서를 그 괴문서로 만들어버린 방법을 부인한다는 거, 우리는 모른다 이런 모습 본 적도 없다, 누가 이런 걸 작성한단 말이야,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그 파괴력이 떨어지는데. 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하고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 오히려 자료의 파괴력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자료의 조작설까지 제기하며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무 감사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누가 지도부에서는 그걸 부인한다 하더라도 살생부입니다. 당무 감사가 아니라 정치적 학살행위입니다. 이거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당에 국회의원들을 등급을 매기고 조작하고 젊은 엊그제 들어온 사람을 신직급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와중에 연말 연시를 전후해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때문에 용퇴를 결심한 의원들의 속내를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승산이 있으면 이렇게 전 쉽게 전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역구에서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좀 작용을 했을 테고, 뭐 이래저래 뭐 객관적인 조건, 그다음에 이제 뭐 심리적인 조건 뭐 다 같이 작용을 했겠죠. 불가피해서 물러간 사람도 그것도 용퇴냐 그야. 아, 불가피해서 뭐 정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물러나는 사람까지도 용퇴야 용퇴 그러거든요. 불가피해서 물러나면서까지 뭐 용퇴니 뭐니 하니 뭐 조용히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굳이 그냥 그만둔 게 큰 벼슬은 것처럼 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
삼김 시대는 갔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의 물갈이가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 민심용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요즘 유권자들 말은 없어도 알 것 다 알고 헤아릴 것 다 헤아리면서 다만 지켜볼 뿐이라는 것. 우리 정치인들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박수 PD, 지금 이 물갈이를 통한 지역주의 청산에도 또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영남과 호남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여론에 반발하는 것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김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조정국 PD, 지금 이 물갈이 이 총선 때마다 지금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한국 정치가 왜 제자리 걸음인지. 네, 96년이죠. 15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당선율이 44%를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변하는 것은 없나?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의원들을 통해 그 이유를 진단해봤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들의 정치권 물갈이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유권자의 80여 퍼센트가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물갈이로 시작하자! 30년 새해 물갈이로 시작하자! 우리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갈이 운동은 국민주권 회복 운동입니다. 방탄 국회 등 정치권의 비도덕적 행위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은 극에 달한 듯합니다. 우리도 한번 물갈아 보세요. 물갈아 보세요. 물갈아 보세요. 우리도 한번 물갈아 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5대, 16대 등 역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젊은 피라 불렸던 정치 신인들을 영입했습니다. 당시에도 물갈이 바람은 거셌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민운동에 몸담으면서 가졌던 그런 그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정치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멋있는 정치. 특히 지난 16대 총선에선 오세훈 의원을 비롯한 386 출신의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치권 물갈이를 희망했던 유권자들은 이들을 국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배지를 받던 당시 오세훈 의원의 포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주적인 당론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데 내 소신과 다르다 할 때는 단호히 반대하겠다, 따르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대국민 약속. 그 약속은 아마도 영원히 유효할 거예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오세훈 의원은 당선 직후의 포부를 얼마나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민주적인 당론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정말 정치판을 모를 때 했던 하나의 그 이상적인 포부였고 실제로 그 이후에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보다는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당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의 불출마 선언문 초고엔 부끄럽다는 말이 10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초선 의원을 그렇게 부끄럽게 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좀 피하고 싶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그럴 때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런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고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도둑놈들이다. 정치권이 혼돈스럽다. 이러한 세론의 그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무소속 정범구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지쳤다는 표현이 어울릴 거예요. 저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제가 막판에는 큰일 하기 바라지 않더라도 좀 지저분해지진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꼭 살아서 돌아오진 않아도 좋지만 그 말로가 지저분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 아마 최소한의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욕구는 내가 채워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대목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한 1월 말쯤에 거취를 지금 결정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5대에 이어 16대 총선에서도 초선의원 당선률은 40%를 넘었을 만큼 신진들의 약진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386 출신 의원들은 당선 직후 구체적인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를 넘나드는 정당 파괴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질책도 컸습니다. 심지어 5.18 술자리 파문을 일으키며 도덕성마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피 수혈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좀 농담 섞여서 자조적으로 야 이거 뭐 젊은 피 들어갔다 알부민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 경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도 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당신 정치판에 들어가서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 왜 정치판에 들어갔어? 초선 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핵심은 무엇보다 그들이 기성 정치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그 카메라맨의 심정은 그런 거였겠죠. 당신 시사토론 사회자 할 때 앉아가지고 맨날 진짜 듣기 좋은 소리 옳은 소리만 하더니 당신도 국회의원 되니까 별거 없네. 여기 와서 짜장면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네.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시청자들한테. 그때 저의 심정은 정말 죽고 싶은 거죠.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초선 신진 의원들의 힘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뜻을 펼치러 들어온 순간부터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타협은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 때문에 출발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의 논리가 있어요. 그 집단과 전혀 다른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설득력 자체를 상실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의기 높이 시작했던 초선 386 의원들의 이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정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문제 해결, 그리고 민원 해결, 그리고 지구당 운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왔어요. 거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의정활동이라든가 당 중앙당 활동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고 이제 내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런 전철을 되풀이할 텐데 이 돈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큰 정치하려면 계보를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잠재적인 범죄자다. 교도 한쪽 다리는 교도소 안에다 넣어놓고 한쪽 다리는 교도소 밖에 있는데 재수가 없으면 장인은 걸렸다 생각하고 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간의 정치권 물갈이가 단순히 임무를 교체하는 것에 그쳐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의사일정 제의라. 왜 떡처럼 해가지고 서울시나 국회의원 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뭐야 이거 민주당. 지금까지도 정치개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마음속으로부터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 기업들이 원치 않는다. 뭐 왜 이중과세 하느냐. 뭐 이런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이건 국회의원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들어가도 정치를 좌우하는 여러 여건을 조성하고
이걸 변경시켜 나가는 사람은 역시 구 오래된 정치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뜻이 있어도 제대로 못했다 이래 봅니다. 오세훈 후보같이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갈이 바람을 업고 국회에 입성한 신진들의 역할은 기성 정치권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초선 의원들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273명의 국회의원 중에 뭐 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참신하다, 좀 이제 진보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 이 조직소에서 10%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전체 흐름에 흡입되거나 아니면 낙오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진 세력 뭐 했더니 그 이게 기대는 크지만 실제로 국민이 그렇게 많이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회 초기에 너무 그 우울증 비슷한 뭐 정치적 실어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너무 그런 그 그렇게 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좀 소모했던 부분.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뼈아픕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정치권의 생리를 깨닫고 좀 더 일찍 조금 전투적으로 입장을 바꿨었더라면. 오세훈 의원은 불출마 선언 뒤 정계특위 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웃는 모습 보면서 그 기분이 뭐 정말 저한테까지 이게 오더라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봐주십시오.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당리 당략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정한 정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라 합니다. 오세훈 의원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반론을 하려면 같이 뭘 내놔야 됩니다. 반론은 자격이 있죠. 오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무슨 지금 오세훈 의원 빈 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지역에 중진 의원들이 서로 그렇게 가서 하려고 안 됩니다. 오세훈 의원의 불출마한 지역구엔 홍사덕 총무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 젊은 피도 악세사리에 불과했다라는 고백을 특히 386 출신 의원들은 아프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욱 PD, 386도는 초선 의원들, 물론 아쉽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크로스보팅이 현실화된 것, 또 제왕적 총재의 권한을 분산시킨 것, 386 중심의 초재선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유권자인데, 이 물갈이도 결국 유권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치를 비아냥거리고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과 책임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카지노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금품을 수수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속 전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단체 등에서 25억 원 이상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은용 의원은 정계 은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검찰 소환이 예정되어 있던 하루 전날 입원한 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삼재 의원은 지난 9월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선 의원으로 적게나마 국가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는 계기. 국회의원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이 순간 착잡한 심경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강 의원은 신한국당 사무총장 시절 안기부 계좌로부터 1,200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취재진은 의원회관 강삼재 의원 사무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문은 닫혔고 명패도 없습니다.
강산 대원님 정부 은퇴하시면서 사무실 폐쇄했는데. 아 언제예요 그게? 그게 작년 11월 그때였으니까. 작년 11월부터 네. 이제 폐쇄하고. 네. 그러면 그 뒤로는 출근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예. 저렇게 무지 닫힌 상태네요. 예.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무실까지 폐쇄했지만 강 의원은 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덕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안 되면 국회 세비나 뭐 이런 거는 강삼재 의원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아직 의원이기 때문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삼재 의원은 지금 세비 꼬박꼬박 700만 원씩 받고 있고 그 보좌진들도 월급 나갑니다. 방은 폐쇄가 돼 있는데 그 굉장히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잖아요.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의원들도 이번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옥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 공당의 사무총장 입장에서 재정위원장에게 불법 모금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이번 공천에서 김영일 의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고 떳떳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의원님 옥중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예. 시간 한 말씀 해주시죠. 억울합니다. 억울해. 뭐가 가장 억울하십니까? 내가 대가성 있다고 한 게 억울해요.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후보로 마땅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옥중 출마를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월 15일 물갈이 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0년 낙천 낙선운동의 파괴력을 경험한 정가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물갈이 시민연대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물갈이는 이전 물갈이와 어떻게 다른 건지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거의 물갈이는 위로부터의 물갈이고 초대받은 물갈이고 물통이 바뀌지 않은 물갈입니다. 말하자면은 물은 계속 교체를 했지만 그 물통이 썩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갈이를 말하자면 물갈이를 한 분 자체가 사실은 제왕적 총재 보수 공천 밀실 공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김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고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변화에 선두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을 지금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물갈이론이 더욱더 국민들한테 와닿는 것 같고요. 최도농 의원은 회계 책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대법원 판결 직전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 지도부는 최 의원을 보궐선거에 재공천했습니다. 9월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사임을 함으로써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다시 출마하게 된 거죠. 최도농 의원이 밝히는 출마 이유입니다. 비열한 억압에 굴복하는 것은 저를 압도적으로 강론시켜주신 강릉 시민들의 뜨거운 소문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은 반드시 낙선시켜 주어야만 정치인들이 정신 차린다. 따라서 일상적으로는 정치권이나 정치인을 막 욕하다가도 막상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는 우리 유권자들 이제는 자성해야 된다. 최도농 의원은 다시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최도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불법 대선 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느냐가 17대 그 국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그전에 과연 그런 제도를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실망스럽지만 국민들에겐 그것을 바꿀 힘과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꿈꾸는 유권자들이 행동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은 한 사람의 꿈으로 남아있지만 그 꿈이 모두의 꿈이라면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은 꼭 실현된다, 현실이 된다 이러한 그 교훈을 늘 확인해왔습니다. 2004년이야말로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녔던 희망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물갈이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선거 때마다 물갈이 얘기 안 나온 선거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갈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 정치 물갈이도 하되 틀까지도 확실하게 바꾸어서 물갈이 말 다시 안 나오는 정치, 그리고 2선, 3선 선수가 쌓이면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정치인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